이니 관이라고 합시다. 여자점에, 여자점에 구진이 딱 붙었다. 만약 이게 신일이다. 그러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? 그냥 고구마 가지고 봐. 요거는 손에 해당이 되죠, 그죠? 남편이 충이죠? 예? 예를 들어 가면 다른 데 사가 있다고 합시다. 예? 부잖아, 그죠? 그럼 인사신 사명이 됐잖아. 그죠? 그럼 무슨 일이 있겠어요? 관제가 있겠지, 그지? 그죠? 뭐 때문에 관제가 있겠어요? 문서잖아. 관이죠, 그죠? 이거는 손이잖아. 문서 때문에 뭐야? 돈뿌리가 막혀버리잖아, 그죠? 그걸로 인해가지고, 이게, 구지는 전에 뭐라 그랬어요? 부동산 문제라 했지. 만약에 자식점이다, 그런 것 때문에 구진이 손에 구진이 딱 붙어 있다. 자식이 구속됐다, 이거 구속. 구금. 또 구금 대회가 있는 게 뭡니까? 이번도 구금이나 마찬가지죠. 그죠? 수술해가지고 간 걸 병원에서 못 나오잖아. 감금되어 있는 걸 말한단 말이야. 그러니까 구진이 만약에 동했다. 이 관이 아니라도 동한 것 때문에 부동산이 움직이는 게 보여야 돼. 알았어요? 그 육수 쓸 때는 이게 중요한 거야.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굳이는 부동산 문제를 했죠. 그러면 아 동했다. 아 이게 부동산 문제가 있구나. 부동산하고 관련된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. 이게 진수충미는 토지요. 또 뭐야 묘지잖아. 그죠? 묘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? 요럴 때는 100% 구금 되겠죠. 같이 해버리거나, 그죠? 만약에 이게 손이다. 자식한테 그런 문제 있는 거야. 자식 감옥속 갔네 한번 맞아. 이런 걸 참작을 할 때 육수가 쓰인단 말이야. 다른데 육교 강의하는데 육수 안 쓴 사람이 많아. 왜 중요한지를 몰라. 육수 왜 쓰냐 그래. 옛날에 이 학문을 만들 때 예? 그분들은 전부 선인이야, 그죠? 우리보다 한 단계 위의 사람이야. 그런 분들이 다 필요하니까 만들어 놓은 거야. 또 구진은 이렇게 얘기해도 돼. 구진이면 능군이라 했지, 그죠? 행동이 굉장히 느리겠죠. 지체 부자유 있잖아요, 그죠? 그런 사람도 해당이 되겠지. 특히 진술충미에 해당되는 육체는 구진이 딱 붙어 있으면은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. 오늘 그냥 참고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으세요.